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살펴볼 제품은 얼마 전에 이미 팩탐에서 다뤘던 제품이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굳이 뭐 상품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넘어갈 예정이고요.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가서 상품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정말 이 캐비넷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 지금까지 역대 가장 핫했던 거 하나만 꼽으라면 옥스죠. 그죠. 옥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스톰박스, 스톰프 버전으로도 나왔었는데 이 OX 스톰프, 옥스 스톰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레코딩 그 환경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은총 씨가 그럼 우리 쿼드에다 한번 붙여보자 이런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쿼드에서 이 옥스가 앰프 헤드 자체에 직접 직결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앰프 시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멀티 이펙터들에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쿼드에서 샌드리턴을 통해서 앰프 헤드에서 이 옥스의 스피커 시뮬을 사용을 해서 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고요. 그 중에서 캐비넷 세팅을 이 앱을 통해서 몇 개 바꿔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옥스 스톰프 가격은 58만 3천 원. 아주 옥스, 뭐 훌륭하죠. 네, 그래서 옥스 자체가 좀 이제 가격이 어쨌든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냥 그 원래 기존의 옥스 모델을 사는 게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? 네네. 일단 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. 네, 저희가 미리 MR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. 네. 지금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4x12 그린 펀치 1 세팅이고 여기서 일단은 옥스가 아니 이제 쿼드 컬텍스에서는 지금 그 보그너 보그너 이제 클린 앰프입니다. 그래서 훌륭하죠. 밑에 걸로 하나씩 바꿔볼까요? 네. 이건 safety swing. 좋아요. 야 이거 야 이렇게. 이건 프리스틴 클린 룸. 좋다. 오! 힘 있죠. 와, 진짜 이 확확 변하는 방향성이 너무 좋네요. 여기 들어가셔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. 와, 진짜 좋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그린 펀치와 이 컴포터블 리드 요 두 가지로 한번 녹음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그죠? 네. 그러면 같은 플레이를 요 아까 리드로 한번 해볼게요. 리드가 좀 이렇게 묵직한 감이 있어요. 그죠, 묵직했죠.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똑같이 받아볼게요. 네.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두 개 받은 것 중에 1번 처음 받은 거를 일단은 뮤트를 해놓고 우리 이 컴포터블 리드 6 콤보로 한번 가볼게요. 네. 똑같은 걸로 캐비넷 똑같고 톤만 바꾼 겁니다. 네. 솔로 가볼게요.
멋지다. 어차피 우리 같은 셋업으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두 개 다 뮤트 해놓고 처음에 받았던 거 살려놓고 또 같은 캐비넷으로 솔로 받아볼게요. 네. 그린 펀치 원입니다. 그러죠. 좀 더 쫄깃한 느낌. 그죠?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지만 여기서 에디트도 할 수 있겠죠. 네.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? 뭐 네. 마이크를 바꿀 수도 있고요. 캐비넷도 바꿀 수 있고. 오. 오 좋네요. 마이크도 한번 바꿔볼게요. 다이나믹. 414. 리본. 다이렉트 박스도 있어요. 오, 좋다. 이런 좋아. 57과 414와 리본 스테레오의 조화. 어 좋습니다. 오 이런 느낌으로 세팅도 바꿀 수 있다는 그죠? 거.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저희가 이제 이미 다 녹음을 다 해놨기 때문에 조금 밸런스 정리해갖고 우리 아까 만들었던 1번 콤보 그리고 2번 콤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니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어 좋아요. 약간 스트랩 유의 쫄깃쫄깃한 느낌. 그죠.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풍성했던 다음 리드 캐비넷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 좋아요. 이게 그러니까 그 원래 큰 옥스에서도 당연히 가능했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도 이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. 그럼 일단 들고 다니면서 네. 물론 앰프에도와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. 결국 페달보드 안에서 내 톤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겠다. 그리고 이제 옥스의 캐비넷 사운드 퀄리티 자체가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지금 코드랑 붙였을 때도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팩텀에서 우리가 드림 요거랑 붙였을 때도 아 이게 옥스 스톰프가 과연 지금 굳이 드림 65가 있는데 안에 캐비넷 시뮬이 이미 장착된 상태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옥스를 쓰면서 누리는 행복 중에 뭐냐면 저도 이제 옥스를 쓰고 있지만 앰프 헤드는 하나인데 캐비넷과 안에 환경, 마이크, 뭐 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서 내가 앰프로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나거든요. 지금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 콜텍스에서 보그너 앰프를 동일하게 그냥 헤드를 세팅도 바꾸지 않았고 캐비넷만 바꿨는데 톤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하나는 네. 굉장히 빈티지해지고 하나는 조금 풍성하고 따뜻해지는 톤이 나잖아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심지어 룸 상황 또 다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오늘 쓰진 않았습니다만 EQ 막 컴프레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녹음을 하는 뭐 상황도 좋고 라이브 현장에서 그
완성된 사운드를 그냥 어떤 방해 없이 그냥 라인으로 송출해서 거기에 바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라든가 그냥 메인 스피커로 그냥 관중들 그리고 이제 연주자로 하여금 모니터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쿼드 콜텍스만으로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든지 그렇죠. 어떠한 기능에 몰빵한 제품들은 대부분 다 그 기능이 어느 정도는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쿼드 콜텍스 안에는 캐비넷도 워낙 다양하지만 옥스 안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 막 마이크가 지금 막 종류별로 막 다 있고 막 옥스는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 디테일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면은 이게 사운드 퀄리티가 그만큼 향상되는 거겠죠.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앰프 헤드와 그 탑 옥스 탑박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고 나는 근데 앰프 헤드 안 쓰는데 나는 그냥 앰프 시뮬밖에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자신의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악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좋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UAFX에서 나온 옥스 스톰프 다이나믹 스피커 이뮬레이터 같이 보셨고요. 네,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악기에 추가를 하셔서 톤의 완성도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악기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세팅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방구석 미션은 양섭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